철수 당선 파이팅! 네, 네 감사합니다. 다음 기회 또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중간에 눈물도 글썽이셨는데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떤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, 그러니까 사회가 장애인을 얼마나 존중하는가, 그게 바로 그 국가의 품격, 도시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처음 국회의원 되면서부터 이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. 아직도 정말 부족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외국의 도시들을 다녀보면 아직도 서울은 많이 부족하고 나포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또 많이 늘어나시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로 서울시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.